포도는 내 방식과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효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은 부모의 역할,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줬을까? 부모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 부모는 학식이 많았는가? 재산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에게 우리는 부모의 은혜와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효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비교합니다. 저 부모는 저렇게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효도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내 인생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부모, 그 생명을 내게 주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너를 낳은 이란 말은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말은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잘 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부모,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말은 내게 생명을 준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는 잔소리와 간섭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하지 못했지만 너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비록 공부하지 못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갖추고 살지 못했지만 너만은, 너희들만큼은 잘 갖추고 잘 배우고 살길 바란다는 보상심리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와 간섭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부모의 삶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온전하게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부모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술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악한 것이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술을 멀리하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더 뛰어난 명문가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일평생에 얻은 교훈과 지식을 자녀가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게 생명을 준 그 사실 하나만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중반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습니다. 골동품은요 그렇게 잘 싸매요. 꼭 보관 좋은 장에다 보관하면서 목사님 이거 몇백 년 된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골동품과 달리 연세가 많이 든 부모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깔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또 그 소리 하시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게 효를 다하라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훨씬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마지막 생애에 있다면 지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만약에 부모가 죽게 된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부모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존경하고 경청하고 그 부모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즐겁게 만들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가 부모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내게 재산을 툭 던져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해주라, 내 어미를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즐겁게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표현이에요. 부모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진은 말라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되 하나님의 말씀을 얻되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삶이 효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의인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의인의 부모는 그래서 의인의 부모는 크게 기뻐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매일 외식을 가지고 정말 선물을 좋은 선물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보답하고 효도하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부분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의 길과 선택과 철학과 살아온 삶을 자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자녀가 부끄러워한다면 부모의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는 말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직업됨, 선택의 길, 삶을 존경하면서 그 존경을 보상해 줄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헛살한 것이 아니구나. 늘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 하고 있으니 자녀가 얼마나 기죽고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은 행동으로 부모의 삶이 얼마나 존경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바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부모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를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부모는 최고의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행동으로 말할 때 부모는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족들과 상원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저렇게 무식한 집안에 저렇게 무식한 부모를 둔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상원 기존 세력들이 얼마나 그를 공격하고 공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상원 연설, 처음 연설에 링컨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의원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되었지만 예전에 당신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출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모욕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구두 수선의 모습을 수선을 어깨 너머로 우리 아버지의 수선을 배웠으니까 혹시 구두가 고장나면 제게 가져오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생각하며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닙니다, 부모님.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은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최고의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생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은 박수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부모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2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열린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줘야 합니다. 물질을 주기 전에 마음을 줘야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줘야 합니다. 부모에게 내 마음을 주지 못하는 가정은 결코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저것이 좋습니까? 같이 한번 옆사람에게 연습해 봅시다. 이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좋습니까? 그래요. 부모에게 우리는 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묻는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보낸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물으면 어떻게 돼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요게 좋다 이렇게 하신 분 거의 없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최고 좋은 거 하라 이 말이겠지. 그죠? 항상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에게 요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잘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몸은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만나서 스킨십이 필요하잖아요. 안마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어주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고 얼굴도 만져주고 스킨십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내가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외로움을 잘 탑니다. 늘 외로워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밝은 웃음이 필요하죠. 부모는 찾아갔는데 인상은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찾아갔는데 인상 모든 인상 다 쓰고 있으면 부모는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밝은 웃음으로 자주 찾아가셔서 말동무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용돈도 드리는 거.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용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용돈인데 마음을 먼저 보내는 용돈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용돈보다 먼저 가야지 용돈만 착착 들어온다고 해서 부모가 크게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효도도 해야 되니까 부모님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돈이 다 필요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외로움을 잘 탔기 때문에 부모에게 좋은 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딱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더라 이렇게 기억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다음부터 안 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더니 맛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손자, 손녀를 만들어가는 부모 되셔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혹시 용돈을 주고 학비를 줄 때 있으면 부모가 물론 줄 수 있죠.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용돈을 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돈도 주더라.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효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효도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주어야 한다. 부모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많은 일을 할 때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부모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가 점점 외롭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또한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면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입맛도 없어지고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나기 때문에 늘 시장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들을 많이 두면서 늘 시장기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섬세하고 또 아주 자상한 따뜻한 배려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있을 때 정말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자녀들은 내버려 둬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저절로 훌륭한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심에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는 열심히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허락하신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긋남이 없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협력해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열심히 효도하려고 그랬는데도 효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작은 선물을 하든지, 자녀들이 전화를 하든지,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든지, 여러분은 열심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전화해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말은 뭐예요? 또 다음에도 하라는 말이겠죠.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래야지.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그럼 안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것 줘서 고맙다. 네, 자녀들이 찾아오면 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막 인상 쓰면서 넌 왜 그렇게 안 오냐, 다른 자녀들은 몇 번 왔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와요. 부모는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권위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적대적인 반항장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적인 반항장애, 어떤 자기보다 조금 높은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조직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권위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권위자들을 향하여 지극한 분노를 냈고 협조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부모의 칭찬과 격려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글을 통하여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참 잘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 네, 전화가 뭔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화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또 어떤 부모는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하라는 말인데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듣고 싶어 해요.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를 탁 구우면 엄마는 먹고 싶지만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탁. 엄마는 눈알만 톡 빼먹어요. 이렇게. 엄마 왜 눈알만 빼먹어? 엄마는 눈알만 좋아한단다. 그러면 나중에 크면 눈알만 쏙 있잖아요. 엄마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엄마는 이거 좋아한단다. 이래야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엄마는 일본 온천 여행 좋아한단다. 엄마는 여행 싫어. 싫어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가 좋단다. 여러분, 자꾸 부모가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는 부모가 효도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할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을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자식이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돈도 제법 생겼습니다. 이제 한번 효도를 해볼까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한번 효도를 한번 해봐야지. 부모는 이미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때 땅을 치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내 부모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80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10분 동안 했어요. 식사 기도를 10분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10분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펑펑 울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아버지는 부모님을 기억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펑펑 울면서 이 불효자식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정말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못난 불효자식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목조목 있었던 일을 탁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 그 부모가 늘 가슴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도하십시오. 살아생전에 부모 아프다고, 부모 힘들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정말 장수하실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부모를 모실 수 있기 위해서 부모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